네, 이번 시간은 네, 39쪽입니다. 39페이지. 네, 테마 7번째입니다. 차고 사기 강박입니다. 자, 그럼 또 차고 사기 강박은 또 어디서 왔을까? 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자꾸 그 제목 밑으로만 들어가려 하시는데 그 제목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걸 자꾸 공부 생각하셔야 되지 공부가 자꾸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생각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 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익숙해질 때까지. 자, 그럼 또 차고 상영바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한번 또 써볼까요? 네, 의사표시가 뭐 해야 되죠? 일치해야 되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불일치라고 합니다. 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불일치를 알고 한다, 그죠?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알고 하는 것을 한 글자로 뻥, 두 글자로 빈말 또는 구라, 세 글자로 거짓말 또는 네 글자로 멋있게 남들이 몰라보는 말을 써야지 멋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표시라고 하고요. 자, 이 허위표시를 혼자 했다라는 것이 뭐예요? 단독 허위표시고 짜고 한 것이 뭐죠? 통정 허위표시죠.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는 허위표시를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으니까 이건 당사자끼리는 원칙과 뭐다? 예외 두 글자로 나눠집니다. 잘 안 써지네 여기가요. 네, 단독 허위표시는 원칙은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까면 알 또는 알 그때 무효가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통정은 둘이 처음부터 짰으니까 이건 무조건 알든 모르든 이건 무조건 무효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 무효 타고 들어갔을 때 네, 선인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다음에 유효 타고 들어가면 제가 했었죠. 이게 당사자가 오케이면 제3자는 선이 악이 다 무조건 보호받는다. 오케이 오케이 해줬습니다. 자, 통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넘어간 제3자가 선인은 보호를 받고 악인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네, 여기 이제 앞에 시간에 했던 전체 요약한 거죠. 그래서 이 선이 제3자를 잘 해석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3자. 그래서 첫 번째 선인은 추정된다. 추정된 게 유리하죠. 두 번째 선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선이 유가실, 선이 무가실 전부 다 보호받는다. 또 선이 병이 오케이가 되면 건너간 정은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오케이다. 방패 법칙.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선이 제3자가 바깥을 향해서 무효 주장해도 관계없다. 그래서 이걸 잘 좀 한번 잘 정렬하고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앞에 시간 얘기고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이 얘기가 아니고 모르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착오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오. 그다음에 하자가 있는 게 뭐냐 봤더니 하자는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용바. 근데 특징이 왼쪽은 여기는 허위 표시는 어떤 취소란 말은 없어. 여기는 취소란 말은 없고 취소란 말은 없죠. 그죠? 근데 여기 차고 사기가 혹시 문제가 됐을 때는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차고 사기 강박은 무효 사유가 아니고 요건 뭐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위치를 설명드린 거예요. 다 치우고 한번 봅시다. 조문 볼게요. 조문에 충실합시다. 네, 착오라는 것은
네,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오라고 합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지에 중대한 과실인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결국 백구조를 전체 놓게 되면 갑이 을한테 뭔가 계약을 했는데 갑이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 첫 번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과실이 없어야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 부분 착오이다,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을 것이고 또 중대한 과실이 이다,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판례 얘기가 중점적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착오는 중중. 아까 단독 허위 표시는 알알.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네, 착오는 중중입니다. 중중. 중요 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 결국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을 해서 토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 그럼 착오 있을 때 취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취소를 을한테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무효 들고 가서 이 병이 선이라 한다면 이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고 네, 아기한테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임은 보호받고 아기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다?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취소 요건은 중중,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됐죠. 이 무효된 것을 가지고 선의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고 악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조문 구조를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조문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네, 차고 나오면 중중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세요. 네, 의사표시 불일치죠. 자, 알면서 모르면서, 그래서 모르고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고 했다 한다면 거짓말 허위표시죠. 짜고 했으면 통정 허위표시, 혼자 했으면 단독 허위표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착오와 구별할 개념이 있습니다. 착오와 구별할 개념. 네, 오표시 무효 원칙에서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앞에서 했었습니다. 표시 잘못됐다. 아무런 해가 없다. 그래서 오표시는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성립을 전제한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자, 무효. 이 무효라는 것은 갑과 을의 계약이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역시 착오 취소란 말 쓸 수 없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네, 숨은 불합이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네, 숨었든 안 숨었든 그죠? 숨은 불합의를 이걸 또 이제 무의식적 불합이다. 어려운 말 써요. 어쨌든 불성립은 자,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죠. 왜? 착오라는 것은 성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착오의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계착오. 이 동계착오는 보통 동기를 표시를 안 해요. 네, 표시를 잘 안 해요. 표시하지 않으니까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에요. 그럼 취소 못하겠죠? 다만 이 동기가 뭐가 됐다? 표시했다면 상대방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표시하면 충분하지, 이거. 표시하면 충분하지. 합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 요 지문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퉁으로 기억하죠. 전체를 동기 착오, 표시 충분, 합의 불력. 이렇게 해서 리듬 타서 연습하시고 자, 그런 동기를 갖도록 유발시킨 경우는 그죠? 그 유발시킨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표시하지 않더라도
차고 취소할 수 있는 건 당연하지 않은 걸까? 이건 논리의 문제입니다. 자, 또 가보도록 할까요? 취소 요건입니다.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것? 차고가 있을 것? 이렇게 되어있네요.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것? 차고. 자, 주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자, 디귿은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중요분 차고가 아닌 것. 네, 시가나 면적 부족에 관한 차고는 차고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도 차고로 다루지 않습니다. 법령상 제한도 이건 동기의 차고로 다루기 때문에, 그죠?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산다.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는 이거 차고가 아니라거든요. 차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령상 제한으로, 자, 가족은 뭐냐면 여기 말을 바꾼 겁니다. 여기 시가 할 때하고 면적 부죠. 법령상 제한으로 가족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그죠? 법령상 제한으로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기를, 그죠? 그래서 여기 보여, 여기 나오죠. 여기 가, 여기 가, 여기 요즘 말을 잘못했네요. 여기 가, 그다음에 면적 부족, 여기 부족 빠졌네요. 이거 오타 나왔네 이거. 가족 경제적 불이익 법령상 제한 있죠? 이걸 턱 묶어서, 이건 쓸데없는 글자네요. 이건 지우세요. 여기서 들어가면 되죠. 가족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래서 법령상 제한으로 그저 가족이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를,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버리세요. 네, 다음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거. 자, 그럼 보세요. 중대한 과실, 그럼 어떻습니까? 그죠? 가서 봐요. 그렇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저한 부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조심할 것은 이 가별경자가 나오면 이 가벼운 것은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팔레트입니다. 시험 볼 때 이게 중짠지, 무거울 중짠지, 가벼울 경짠지 잘 보셔야 돼요. 무거울 중짜는 취소를 못하지만 가벼울 경짜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중과실 여부 판례 봅시다. 자, 공장을 경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개업자 배제하고 공장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청에 알아보지 않았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B번입니다.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런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은 취소할 수 뭐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는 중개업자 없이 단독으로 계약했을 때, 그죠? 뭘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건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얘기고, 자, 세 번째는 중개사가 목적물을 잘못 소개했습니다. 이건 중개업자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 소개받아서 그 물건인 줄 알고 산 매수인은 그런 걸 조사하지 않았다 해서 중대한 과실로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혹시 그 매도인께서, 매수인이 취소를 할 수 있으면 매도는 열받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천상 누구한테? 이 중개업자한테 가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포인트. 중개업자 통하지 않았을 때는 조사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이 들어가요. 중개업자를 통해서 했을 때는 조사하자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겠죠? 그 다음에, 자, 표제의 중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이건 뭐 이용했다 그러면 상대방 보호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맞겠죠. 논리 문제예요. 자, 갑시다. 입증 책임 가볼게요. 네, 한쪽은 중요분 착오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요거는 있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있었다 떠들겠죠. 그죠?
그게 취소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의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중단 과실은 있었다 떠드는 누가 상대방이. 그래서 이게 가끔 보면은 중요 부분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지금 가부하고 을이 있으면 중요 부분 중과실 있으면 요거는 갑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중과실은 을이 부담한다 그런 뜻이에요. 갑은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죠. 그래서 여기 중요 부분 나오면 여러분들 혹시 요즘 중요 부분은 내가 결정합니까 부인이 결정합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네, 중요 부분은 내가 결정해요 부인이 결정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중요 부분 누가? 부인. 그래서 기억해서 한번 넘어가시고요. 이걸 논리적으로 할 때는요, 있었다 없었다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있었다 떠드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흔들면 중요 부분은 누가? 부인. 갑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네, 취소 효과입니다. 네, 취소 전까지는 일단 유효해요. 일단 뭐하다? 일단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하나 실제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아직 전이면 줄 필요가 없겠지만 이행 후라면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가면 되고요. 또 갑이 을한테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맞는다 할지라도 선이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악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입니다. 특히 여기 1번 경과실 취소했다. 저쪽에서 취소 당한 쪽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또 체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해제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해 달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이거 자주 나오는 건지 기억하세요. 두 번째 판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 드려요. 제가 판례 할 때 법정 해제 후 네,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 취소할 수 없다라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겠죠. 취소할 수 있다.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거. 제 3자의 기망이 들어왔다. 신원 보증 서류에 서명 나린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 보증 서면에 서명 나린했다. 이때 판례는 사기는 적용하지 않고요. 네, 착오만 적용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것도 뭐지 어려울 때 가끔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특히 2번을 강추해드리겠습니다. 2번 다른 건 몰라도 2번은 꼭 기억해두세요. 법정 해제 후 착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출문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이제 사기 강박 들어갈게요. 네, 사기 강박. 이거는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로 들어갑니다. 자, 110조 1항 사기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겠죠. 다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 상대방이 사기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또는 알일 때 안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네,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자 A가 갑을 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을이 이 사기를 알 또는 알았다 또는 뭐다 알 수 있었다면 갑은 을한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몰랐다 그럼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자, 그래서 110조 2항 가지고 이제 또 뭐 하나가 들어올 겁니다. 자, 1항 2항 아무리 취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 효과를 가지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자, 건너간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고 네, 악의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 조문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석상 이 110조 2항이 좀 힘들 거예요.
상대방이 아기 또는 육아실, 알 또는 알,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몰랐다 또한 알 수 없었다. 그게 선의 또한 무과실. 그땐 취소할 수가 없겠죠. 네, 이거 가지고 이제 사기 강박에 놉니다. 자, 한번 봅시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건 가셔서 하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네, 기망의 착오 상태는 표의자, 주관적인 착오도 관계가 없습니다. 객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순수한 착오가 아니고 요거는 기망이 들어와서 사람이 착오에 빠지는 거니까 이 착오는 엄격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완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기의 착오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2단 고의에 의해서만 사기가 성립하기 때문에 과실로 인한 기망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거 판례 태도거든요. 판례 태도인데 강박 정도가 극심해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 이런 문구가 탁 뜨는 순간 이게 얼핏 보면 취소처럼 보이는데 이때는 무효 사유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조문 강박. 조문 강박은 뭐냐면 조문에 있는 거 있잖아요. 110조. 이 조문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절대 강박이라고 판례 강박이거든요. 절대 강박. 요건 이제 의사 결정이 완전 박탈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때는 출발이 무효라는 거. 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문 강박은 뭐다? 네, 취소예요. 취소. 근데 의사 결정이 완전히 박탈. 그럼 거꾸로 해 봅시다. 의사 결정이 완전 박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취소라고 보시면 되고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 그러면 이건 출발이 뭐다? 무효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됐다 그러면 이건 뭐다?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3자 사기에서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뭐 이거 기억하고 니은은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모 이 세 번째 게 여기 얘기하죠. 이게 사람 머리 아프게 만드는 대리인 사기. 무슨 사기요? 대리인 사기입니다. 자, 본인 갑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을 기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대리인 을하고 본인은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뭐라고요? 그놈이 그놈이요. 이놈과 이놈이 같은 자이기 때문에 제3자 사기로 해당이 안 된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상대방 병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 이 사실을 알 또는 알 수 한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갑이 대리인 을 사기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일지라도 상대방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기억, 니은 요거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요 대리인 사기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사기 나오면요. 그냥 아이,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언제나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거야. 이게 통째로 기억하세요. 그 책에 보시면 암기법 나온 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암기법. 대리인 사기가 나왔다. 뭐 본인이 그 사실을 뭐 알았다 몰랐다 이런 관계 없습니다. 무조건 취소 들어갑니다.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 언제나 취소.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시험장 가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의사표 효력 발생은 그냥 이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원칙 도달주의를 취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한다는 거.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자, 그래서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표의자가 발신한 후에 죽었다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살아있는 겁니다. 사망하면 상속인, 포괄승인 연결하면 되고요. 제한능력자가 되면 네, 법정 대리인이 연결하면 됩니다. 자, 통상 우편은 근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없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뭐가 남아있으니까 도달된 것으로 본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것, 특히 2번 잘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뭐다? 격지자 계약에 있어서 승낙은 뭐다? 네,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승낙은 격지자일 때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 그래서 뭐다? 승격발. 기억해 두세요. 격지자 승낙은 발신주의. 계약법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자주 나옵니다. 네, 수령부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 수령할 능력이 없다는 거. 자,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입니다. 면적 부적이죠. 지분 다손 부적. 주문 착오 아니라고 씁니다. 뭐 기억나세요? 요거? 요거? 네? 요거? 네? 가족. 네. 가족 법령상 제한. 자, 가족 법령상 제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쓸 거예요. 가는 뭐죠? 적은 면적 부족, 이건 시가 면적 부족 또는 여기 지분 부족 기억하시고, 강박증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 사유가 된다는 거 기억했을 겁니다. 취소 아니고요. 자, 우리는 발신주의가 아니죠. 원칙 도달주의고, 특별한 경우에 발신주의 승격발, 원칙은 도달주의입니다. 네, 착오가 있네요. 네, 여기 틀린 지문. 자, 효력을 부인한 자가 부인. 네, 중요 부분은 부인이 결정한다고 그랬죠.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거. 나머지 거 읽어보세요. 중요한 판례들이고요. 자, 네 번째 겁니다. 네, 동기의 착오, 표시 충분 합의 분류라고 그랬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네, 다음에 이제 착오에서 아까 법령상 제한, 그죠? 자,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습니다. 법령상 제한으로, 법령상 제한으로 가족에게, 그죠? 경제적 불이익이 얻기를 한다면 이거 틀린 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사기 같은 경우는 여기 5번 있죠. 갑의 대리인, 을이 대리인 사기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사기친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뭐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지 못한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안 됩니다. 5번은 대리인 사기는 그놈이 그놈.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문제 5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똑같습니다. 이것도 대리인 사기입니다.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라는 거 강조하는 게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채워가면서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요 테마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의사표시 네 가지 했습니다. 진의하는 의사표시,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네 파트입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